함께 성장하는 채널 써니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각몽이라고 불리는 종류의 꿈이 있습니다. 자각몽 속에서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꿈속에서 날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봐, 내가 나는 꿈을 꾸고 있어. 저쪽으로 한번 날아가 볼까? 실제로 자각몽을 꾸고 있으면 자신이 꿈속에서 날고 있고 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로 의식이 막습니다. 이것은 꿈속에 완전히 빠져들어 버리는 보통의 꿈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 차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경험을 인식하고 있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차이와도 같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볼 건데요.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꾸는 꿈이 있고 꿈속에서 이건 꿈이네 라고 알아챈 자각몽 두 가지 상태가 있죠. 우리가 잠에서 깨어 있을 때도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과 그 감정과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집중이라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감정이 슬프면 의식도 슬픈 거에 집중하고 감정이 즐거우면 의식도 즐거움에 집중하죠. 의식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의식이 감정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되면 마치 꿈에서 자각몽이라고 깨닫는 것처럼 현실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 제4장, 깨어있는 자아 파트의 일부입니다. 의식적이고 중심 잡힌 사람과 의식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간단히 의식 초점의 차이입니다. 의식 자체의 차이가 아닙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모든 빛이 같듯이 모든 의식은 같습니다. 의식은 순수하지도 불순하지도 않습니다. 의식은 성질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이 인식함을 인식하면서 있을 뿐입니다. 차이는 의식이 안에서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대상에 완전히 함몰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중심 잡힌 존재라면 의식은 언제나 자신이 의식함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은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내 외부의 대상들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이 차이를 정말 이해하고 싶다면 의식은 어떤 것에나 집중할 수 있음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의식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생각을 인식하는 대신 자신이 생각을 인식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의식의 빛을 의식 자체에다 대비춘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뭔가를 의식하지만 이번에는 의식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명상입니다. 진정한 명상은 단순한 일념 집중 이상의 것입니다. 가장 깊은 명상이 되려면 의식을 하나의 대상에다 모으는 집중력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식 그 자체를 대상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높은 경지에서는 의식의 초점이 자신, 참 나에게로 돌려집니다.
의식 속으로 물러나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당신은 자신이 엄청나게 광대무변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형상들 대신 의식을 탐사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오직 작고 한정된 대상에 집중할 때만 의식이 작고 한정된 것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TV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우주는 온통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물러서면 TV가 놓여있는 방 전체가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감각의 세계에 온통 집중해 있는 대신 물러나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유한으로부터 무한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우리는 이것이 매우 심오한 질문임을 압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그렇게 묻다 보면 당신은 자신이 바로 그 답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 어떤 지적인 대답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 답입니다. 그 답이 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